어머니 정말 성격 좋으시네요. 제가 얼굴을 물 부은다는데도 그렇게 침착하게 오지 않으시네. 아이고, 제발 물 한번 끼얹고 떨어져 주라. 그럼 내가 참 고맙겠다. 알겠어요, 어머니. 소원대로 해드리죠. 스톱, 참아요. 스톱, 참아요. 앞으로 한번 더 오고 싶으면 참으라. 어머니, 그거 하나만 알아두실래요? 뭔데? 아들이 부모를 배반하는 그 순간을. 근데 걔가 내 재산 욕심 나서 배반 못할 거야. 그러면 속마음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죠. 첫째 아들 윤영수도 안 되고 둘째 아들 허지웅. 제가 허지웅 가질게요. 걔는 여자친구 있어? 없어요. 한번 갔다 왔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형제 왜 성이 달라?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막장 드라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드라마 이게 뭔 막장 드라마야? 뭐야?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저기 사람 남자 머리 아니에요? 메이크업 머리 아닙니까? 메이크업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혼자? 지금 너 밥통 뭐 먹고 있니? 혼자 리얼 예능 메이크업 하고 김치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어, 뭐 다른 사람이네? 거기서 뭐 하세요? 어? 너 왔어? 너 언제 왔대? 아, 어머니. 어머니세요? 아유, 친구들하고 아, 정신 먹고 좀 거울 아니야? 언제 들었어? 아, 아 뭐야? 야, 거울 아니야, 거울. 친구 좀 정리 좀 했지. 안녕하세요. 동다리 가수 김현정 엄마 신라연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지금 같이 있는 시간이 좀 적지만 딸하고 엄마 사이에 거짓말은 없어요.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둘 다 솔직하게 서로 항상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딸 바보, 엄마 바보. 한쪽 바보가 아니라 같이 바보. 그런 모녀 관계라고 생각이 돼요. Come on, June. 이리 와, 마미 옆에 앉아. 이리 와. 제일 사랑하는 마미. 짱, come on. 이리 와세요. 짱아. 엄마랑 같이 보자. 짱이도 검은 옷 입어서 그냥 셋이서 한번. 어? 짱이 옷 갈아입을까? 오랜만에 짱이 옷 한번 갈아입혀줄까요? 아이 좋아라. 그냥. 아, 저 강아지 옷. 네. 또 일하고 왔는데 새 옷이 되게 이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와. 나보다 옷이 많네. 자, 이게 딱 네 옷이다. 밥? 어. 폴리스. 폴리스야. 자, 요즘 짱아, 이런 포모션 같은, 이런 캐릭터 옷 같은 게 유행이라는데. 새로 유행된 옷을 처음 입어보니라. 팔 봐봐. 아우, 우리 짱이야. 이게 뭐야? 모자까지 쓰면 살 있는 거야. 저번에도 그런 거 입었어. 짜자잔 짜잔. 이렇게? 충성! 귀여워. 끝내주지 않아요? 야, 이건 어마어마하다. 너무 귀엽다. 얘가 표정 연기를 해. 어머, 쟤 좀 봐. 넌 진짜 잘 어울린다. 옷빨도 좋고. 하나, 둘, 셋. 자, 갈까? 아, 잘 나왔다. 저건 진짜 무슨 고민형 같은데? Come on, June. 이리 와, 마미 옆에 앉아. 컷! 야, 뭐 볼래? 엄마는 막장 드라마 참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하시네. 지금도 좋아한다기가 조금 부끄럽네. 당신. 벌거벗고 대로변에 서 있었던 적 있으세요? 지금 제 기분이 딱 그래요. 옛날에 그 아침에 그 엄마가 막 막장 드라마 보고서 가족들이 조금 막 다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
엄마가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그때 막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어머니가 그랬어. 그게 자극적인 게 맞는데 사실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막장 드라마가 효율성 있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라고 했지. 청담동 며느리 뭐 드라마. 그런 거지. 꽁트를 살짝 짜서 빰빰빰빰빰빰. 그럼 지금 딱 비주얼로 엄마는 블랙이잖아. 악역을 한번. 나는 이제 그래. 누구를 해볼까? 싸가지 없는 역으로 할까? 착한 역으로 할까? 그래도 착한 컨셉으로 나가. 알았어. 싸가지 없이 나가면 또 그렇지 않냐? 그건 엄마 못된 걸 어머니가 세. 봐, 너 보니까 얼굴부터가 틀렸어. 부탁을 하려면 와서 공손하게 해야지. 어디 와서 치가 뭐야, 뭐가. 잘하신다. 저번에도 그러면 다소곳이 갔으면 내가 그동안의 생각이라도 해봤지. 그때 어머니가 돈다발을 얼굴에다 던지셨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니? 근데 열어봤더니 몇십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 이건 내 돈도 아니고 내가 물려받은 돈이다. 그래서 그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뭐 안 된다고 했잖니. 다음에 정수 다시 불러와. 내가 정수한테 얘기해야 돼. 어머니, 정수 오빠는 그냥 어머니랑 얘기 다 됐으니까 가서 인사만 하고 오라는 건데 자꾸 이딴 식으로 하시면 제가 물어버릴 거예요? 야, 사진도 저런 걸 어디서 구해야 돼? 사진도 저런 걸 어디서 구해야 돼? 아까 말이야, 아까. 어머니 정말 성격이 좋으시네요. 제가 얼굴을 물 부은다던데도 그렇게 침착하게 하지 않으시네. 제발 물 한번 끼얹고 짜가져 주라. 그럼 내가 참 고맙겠다. 알겠어요, 어머니. 소원대로 해드리죠. 스톱, 참아요. 스톱, 참아요. 앞으로 한번 더 오고 싶으면 참으라. 어머니 그거 하나만 알아두실래요? 뭔데? 아들이 부모를 배반하는 그 순간을. 근데 걔가 내 재산 60 나서 배반 못할 거야. 그러면 속마음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죠. 첫째 아들 윤영수도 안 되고 둘째 아들 허지웅. 제가 허지웅 가질게요. 걔는 여자친구 있어. 없어요. 한번 갔다 왔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야, 너 잘해. 아니 근데 왜 성이 달라?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막장 드라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드라마야.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얘야! 얘야! 얘 소금 가져와라. 야 여기 이제 손님 나가신다. 이제 이 집은 내 거다. 자 그만하시죠. 네. 재미없다. 그치? 재미없다 하다 보니까. 응? 아 피곤하다. 갑시다. 우리 딸 진짜. 어이구. 짱이 누나 들어가 자라.